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에 예배 시간 중에 내내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남자 교우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슨 점잖은 신사 중절 모드 아닌 야구 모자였습니다. 예배 좌석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인 것을 모를 사람 아닐 것 같은데 그분 아주 태연하게 모자를 쓰고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사회를 하면서도 그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바람에 내내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서 왜 예배 중에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교인들 한 명이 아쉬운 개척교회에서는 목사가 교인들한테 그런 말 한마디 물어보기도 속이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런데 그분 대답하시는 말이 제가 머리를 다쳐서 반창고를 흉하게 붙여 있는 바람에 그것을 가리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오해는 곧 풀렸고 또 그런 사정을 모르고 오해했던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해명을 듣기 전까지야 정말이지 그런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관습에 어른 앞에서는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듯이 이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자를 벗어야 하는 것은 더욱 당연한 자세입니다. 머리에 못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자기보다 높은 어떤 권위에 대한 마음 자세와 관련이 된 것은 사도바울 당시 헬라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역시 머리에 못을 쓰는 문제는 교회 내의 위계 질서와 자연이 연관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머리 차림새를 통하여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지켜져야 할 영적 위계 질서에 대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에는 근본적으로 남녀 간의 영적 위계 질서가 엄연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느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준 유전을 지키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유전이란 여기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 당시까지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불성문 계시들 즉 아직 성경 신약성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던 영적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전하여 준 기독교 교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2절에 기록된 사실로서 사도바울이 이제부터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알기 원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알아야 할 교훈이란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교회 내의 아주 근본적인 영적 위계 질서였습니다. 여기 머리가 되다라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어떤 상하관계를 뜻하는 것임이 간단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서 상하관계라는 개념을 어찌하든지 희석시켜버리고자 하는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머리라는 말이 그저 어느 쪽이 근원, 소스가 되는지를 밝혀줄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따위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근원이 남자에게 있다라는 말은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성립된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를 따질 수 있는 관계가 결코 아니고 그 삼위가 똑같이 영원전부터 동시에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가 되다라는 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구절부터 정확히 해석을 해두고 그것을 나머지 말에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우선 동일한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인격의 삼위를 두고 말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께 당연히 최고의 권위가 있으며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성자 하나님의 자발적 복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성부와 하나님의 권위와 성자 예수님의 복종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꼭 마찬가지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분명히 상하관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의미에서도 동등이나 평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상의 두 구절에서 머리의 뜻이 이처럼 상하관계 혹은 권위와 복종의 관계로 쓰였다면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에 와서 갑자기 다른 뜻을 찾으려고 복잡하게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네 존재가 나타나고 그 존재들 사이에 어떤 위계 질서가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달리 해석을 하려 해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폐일은 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교회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친히 세워놓으신 근본적인 위계 질서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남자 신자들이 여자 신자를 위해 군림하는 근거로 혹은 남편 신자가 아내 신자를 억압하는 핑계로 오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자 쪽은 자기부터가 자신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부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남자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복할 줄 알아야만 여자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영적으로 리드할 자격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을 마구잡이로 오용만 한다면 그런 남자라는 자가 여자 앞에서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꼴불견이 될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질상 동등하신 성부 하느님께 순복하심으로써 이 인류 역사에 하느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그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철저히 모심으로써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런 남자의 영적 권위에 순복함으로써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고 가르쳐주신 정통 유전이며 오늘날의 교회 역시 그대로 받아야 할 원리 원칙이며 남녀 신자들이 공히 배우고 지켜야 할 영적 위계 질서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남녀 간의 영적 위계 질서는 교회의 공적 직분에서 분명히 적용되어야 됩니다. 4절 이하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자유인은 머리에 못을 쓰지 않고 종은 두건을 쓰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즉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바로 복종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풍속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남자 교인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 앞에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여자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지성과 교양이 있는 여인은 머리에 베일을 쓰던 반면에 짧은 머리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여자는 대체로 창녀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는 것도 그랬지만 특히 머리를 미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에게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대전 중 연합군이 어느 지역을 해방시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동네 여자들 중에서 이전에
독일군 점령 당시에 독일군들과 간통하고 놀았던 여자들을 다 붙잡아서 삭발시켜버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바로 여자로서 머리를 미는 것만큼이나 지극히 부끄러운 일로 느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나 예언이란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순수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학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무슨 미래의 사건을 점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중에 공적 설교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인 의미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교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 그처럼 가르치는 행위는 사도 바울도 허용하고 있었음이 디도서 2장 4절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런 교회의 공적 활동을 행하는 것은 여자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여자들의 공예배 순서 참여나 공적 활동 자체를 금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머리에 쓸 것을 쓰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직분에 있어서 남자의 영적 권위에 종속되어 있는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행간에 담겨있는 중대한 개념은 바로 복종 혹은 순복, 영어로 submission이라는 개념입니다. 상하관계에 있어서 복종이란 비단 군대뿐 아니라 세상 어떤 종류의 회사, 단체, 정부에 있어서도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이지 비성경적이기 전에 우선 비상식적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자 교인이라 할지라도 설교 외의 예배 순서에는 물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기도를 인도할 때도 있고 찬양대 지휘나 특별 찬양 등의 순서를 맡아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권사 직분을 맡아 교인들을 신방하고 권면하기도 하며 전도회를 통하여서 봉사하는 등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공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장로교회에서는 적어도 3대 항존직, 즉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이 안수의 직분만큼은 오직 남자 신자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도와 예언을 하더라도 남자는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해야 하는 반면에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자가 복음 사역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목사의 관할 하에서 여전사로 사역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치리 기간인 당회에는 여자 장로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간의 영적 위계 질서의 관계는 그 어떤 다른 영역에서보다도 제일 먼저 교회의 공적 직분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 안에서 일한 남녀간의 영적 위계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당연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런 남녀간의 영적 유교 질서가 생겼는지를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가 정답입니다. 곧 본문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고 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고 또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이라는 피조물의 대표자가 남자였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 중에 아름다움과 완전함의 절정이며 극치였습니다. 먼저 지음 받은 남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와 동시에 창조되지 않고 남자를 위하여 나중에 지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에게는 엄연한 순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중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부분은 원문에서 해석하기가 꽤 난이한 구절이지만 대체로 볼 때, 대체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우리나라 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 번역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사들 인하여라는 구절도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참관했던 천사들이 보는 자리에서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순서를 두고 창조하신 사실에 대하여 제1차 증인이 되는 그 천사들이 지금도 보고 있는 앞에서 여자 신자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르는 자세, 즉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는 순복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단순한 세속적인 상호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그처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순서가 있었다고 해서 오해에서는 절대로 안 될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경종입니다. 그것이 곧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독특하고 서로 판이하게 다른 성적 기능과 개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런 까닭에 서로 상부상조해야 피차 유익하게 되는 돕는 배필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워놓은 이 남녀간의 영적 위계 질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호간의 헌신과 협동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편이지 결코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남자의 군위에 대한 여자의 복종이란 결코 아내 쪽의 어떤 굴욕이나 무조건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부부 간의 완벽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최선의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가 되지 못하도록 창조하신 것도 결코 여자라는 존재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회 내에서의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는 것은 남자가 결코 할 수 없고 오직 여자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천직인 것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신앙생활을 리드하는 것은 오직 남자에게만 주신 고유의 천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정해놓으신 남녀 각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의 위치란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동등한 관계에서의 복종, submission among equals입니다. 분명히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한 관계이면서도 그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신앙의 남녀 사이에 주신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상으로는 동등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성부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등한 관계에서의 복종이란 우선 압력에 의한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태어났지만 가정의 화평과 교회의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남자에게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남녀 관계를 이처럼 우선 남녀 차별이나 남녀 동등권을 따지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남녀 간의 영적 위계 질서는 남자가 육체적으로 더 강해서 혹은 뭐 모계 사회가 부계 사회로 바뀌는 바람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사회에서 주도권을 주게 된 바람에 교회 안에서도 절로 그렇게 따라서 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제일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원칙에 따른 위계 질서는 단순한 세속적 상호관계처럼 한쪽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눌리고 당하는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간의 영적 위계 질서란 그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상부상조하는 관계지만 각기 다른 역할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남자는 교회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여자는 근본적으로 남자와 동등하지만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바로 깨닫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는 말은 자기 시대의 문화와 관습에 따른 도덕적인 본성을 가리킵니다. 즉 머리 길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머리에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각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관습에 따르면 지금도 예배 중에는 반드시 모자를 벗어야 하지만 서양 관습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모자도 정장의 일부로 여겨져서 텔레비전에 중계되는 미국 교회의 예배 시간 중에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자를 쓰고 있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선배 목사님들만 해도 당신의 목사님이 머리에 파마만 해도 불경건하다고 야단치던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물론 그런 목사님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즉 고린도교회 당시 교인들의 머리 길이나 머리 차림새 그 자체는 영혼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며 오직 그 당시 시대와 사회에 맞는 예의와 관습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불변하는 것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신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놓으신 영적 위계 질서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도 똑같이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며 단지 그처럼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넌 오늘날 이 시대의 관습에 맞추어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변론하려는 태도, 즉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하면 그 말이 틀렸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규례, 즉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규례를 허용한 적이 없다라고 단호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남녀 간의 위치와 관계에 대하여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변론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정해놓으시고 선지와 사도를 통하여 전해주신 것 외에 다른 규례나 인위적인 수정한 따위를 만들어 내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한 규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이런 성경 말씀을 오용하여 여자를 압박하는 구실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이런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수치스럽게 여겨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등하고 화목한 부부관계를 깨뜨리시려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회의 좋은 분위기를 흩어놓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결혼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교회가 질서와 화평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각각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이제 머리 위가 아닌 자신의 심령 안에 항상 간직하고 지킴으로써
가정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실로 그 권세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경향의 모든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